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3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는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반드시 챙겨보는 격조 높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칼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보수 우파, 보수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저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전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라는 말을 입에 올린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B는 대통령이 된뒤 얼마 되지 않아서 좌파 세력, 그때나 지금이나 날조의 귀신들인 좌파 세력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가 송송 구멍이 난다고 하는 그러한 날조를 퍼뜨려서 광화문에 모여서 촛불 시위를 벌이니까 뭐라고 사과했습니까?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아침 이슬 불렀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와대 뒷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지뢰밭이고 대한민국의 참 그야말로 최첨단 무기들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참 포진해 있는 군사 지역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불렀다. 노골적으로 좌파 세력에게 항복 선언한 대통령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보수 우파 세력이 얼마나 참 그야말로 상심을 했습니까? 실망을 했습니까? 그랬던 이명박 대통령이 바른정당 새 당대표로 뽑힌 그 이혜운. 이혜운이가 바른정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뽑히니까 무슨 자기가 정치 거목이라 된 것처럼 착각해서 아주 신이 나서 말이죠. 그 이혜운, 이가 찾아오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보수가 큰일 났다. 다 없어져 버렸다고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보수가 큰일 났다. 다 없어져 버렸다. 도하니 언제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를 걱정했다고 갑자기 보수 탈영입니까? 아니, 어떻게 MB가 저런 말을 할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MB가 저런 말을?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과거 한나라당 시절 한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서로 티격태격 했죠. 그랬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아서 거의 죽어가다시피 하고 있는 박근혜를 향해서 저런 모욕적인 말을 던져서 보복할 수 있구나 하는 착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보수가 큰일 났다? 다 없어져 버렸다? 자,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인간형이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말 한창 하야 압력에 몰릴 때, 하야라고 그 생난리를 펼 때에 몇 차례나
고소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 국민의 뜻에 따르라 이렇게 치명타를 날리는데 힘을 보탰던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었습니까? 참 이분 참 몰인정하신 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쫓겨나서 수갑을 차고 법정을 왔다 갔다 끌려다니면서 지금 초죽음이 되어 있는 상황을 그 영명한 이명박 대통령이 모를 리 있겠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재판을 받다가 졸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졸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 법정에 그래서 갑자기 그 머리를 파묻고 마치 무슨 실신한 듯한 그러한 급박한 상태를 보일 정도로 건강이 참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박근혜를 향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고 저렇게 잔혹한 치명타를 날리는구나. 부관참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참 많은 상념을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두 좌파 정권 10년에 넌더리를 내던 보수 우파 세력이 참 기를 쓰고 MB 정권을 만들어 주었죠. 그랬더니 촛불 시위, 광화문 그 쇠고기 촛불 시위가 나니까 중도 실용주의 정권이다.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그토록 기대가 컸던 보수 우파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등을 돌렸던 MB 아니었습니까?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해서 46명의 생떼 같은 목숨을 수상시키고 연평도를 말이죠. 대포 사격장처럼 쑥대밭 만들었지 않습니까? 김정일이가. 근데 김정일하고 남북정상회담하기로 다 합의해 놓은 상태에서 김정일이가 천안함 폭침시키고 연평도 완전히 박살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남북정상회담에 연연해서 그것이 아쉬워가지고 대한민국 국군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확전하지 말라. 총 한 방 쏘지 못했던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에요. 그랬던 MB가 지금 보수 우파 걱정을 해준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찾아온 이해운에게 이런 말도 했어요. 결백하다 이거죠. 무슨 결백이냐? MB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에 의해 정치 보복을 당했다는 거예요. MB 정권에 참여했던 장관을 포함해서 고위 공직자들에게 세무 조사가 진행되고 권력 기관을 동원한 조사가 진행돼서 자신이 너무나 미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털어도 문제되는 사람이 없었다.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을 탈탈 털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MB 정권은 박근혜 정권과 달리 박근혜 정권은 이렇게 썩었는데 탈탈 털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명박 정권을 탈탈 털었는데도 이렇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무사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결백해서? 뭘 털었다는 거예요? 뭘 털었습니까?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의 후임자가, 후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만약에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면 지금쯤 이명박 대통령이 어디에 계실지 잘 모를 예측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다면은 노무현 대통령을 왜 수사했습니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을 때 그때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분이 참 정말 꾀가 많으신 분이라서 이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문제가 제기될 때 참 놀랍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그 책임론으로부터 빠져 있어요. 아, 참 기가 막힌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왜 노무현 대통령을 뒤졌습니까? 돈을 먹었든 어쨌든 내버려 뒀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잘 먹고 잘 살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생존에 계셨으면은 72살입니다. 한창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몇백억 어쩌니 했더라도 내버려뒀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까? 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내버려뒀으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그 논리적으로 맞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이 자신의 그 MB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탈탈 털었다? 그런데도 깨끗했다? 여보세요. 정말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아닙니다. 엠비는 이혜운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새로운 보수의 탄생에 몸을 던져야 한다. 이혜운이가 새로운 보수의 탄생을 위해 몸을 던져라. 심청입니까? 인당수에 몸을 던져라. 보수의 탄생이라는 보수라는 인당수에 몸을 던져라. 참 이게 말에 드는 얘기입니까? 보수 우파 정치판에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해도 사람이 씨가 말랐다고 해도 배신의 아이콘인 이혜운에게 제발 보수 우파 좀 제기시켜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심정인 사람 보수 우파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를 알고는 계십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만 거기는 이명박 대통령, 김무성, 이혜운, 유승민, 성토장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태극기 집회장입니다. 한번 태극기 집회장에서 직접 나갈 수는 없는 일이니까 한번 무슨 소리 나오는지 한번 누구 측근자만 보내보세요. 얼마나 이명박 대통령, 김무성, 유승민, 이혜운 이런 사람들을 욕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뭐라고요? 새로운 보수의 탄생에 이해운이가 몸을 던져라?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집권당을 작살내고 뛰쳐나가 당을 만들었던 배신자들의 집합소. 그게 바로 바른정당 아닙니까? 그런 바른정당을 향해서 제발 보수 우파가 재기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신신당부한다. 아무리 보수 우파가 재기하기 어렵다 해도 김무성, 유승민, 이해운 이런 정말 뼛속까지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배신자들에게 제발 보수 우파 좀 재기해 달라는 그런 속 없는 소리는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은 것이 진정한 보수 우파의 심정입니다. 뭐라고요? 보수의 탄생, 새로운 보수의 탄생에 몸을 던져야 한다? 다음 총선에서 응징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새로운 보수의 탄생에 몸을 던져야 한다고? 정말 웃기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MB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보수가 희생정신이 부족하다. 정말 건강한 중도 보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보수가 희생정신이 부족해요? 이명박 대통령님,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폐가 나빠서 군대에 갔다 오지 않으셨다고요? 어떻게 그런 폐를 갖고 계신 분이 그렇게 운동을 잘하십니까? 어떻게 그 힘들다는 대통령까지 무난히 마치셨습니까? MB 정권 시절에 대통령에서부터 국무총리, 집권당 당대표, 원내대표 가릴 것 없이 모조리 이명박 정권의 권세가들은 유일한 공통점이 뭐냐?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거였어요. 군대에 갔다 오지 않고 위장 전입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말했던 5대 적폐 세력의 대표적인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었습니다. 따져보면은 당정청 회의할 때 또는 국무회의할 때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한 명 내지 두 명, 세 명, 네 명, 고작 이 정도 완전히 군대 회피, 군 기피 집단이 이명박 정권의 국무회의였고 당정청 모임이었고 당정청 회의할 때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모조리 군대 갔다 온 거예요. 모조리. 대통령도 군대 갔다 와. 국무총리 군대 갔다 와. 김항식 국무총리. 부동시랑은 아닌가? 부동시. 부동시라는 게 뭐냐? 이 양쪽 눈의 시가 이 시 뭡니까? 시력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글을 읽을 수 없는 분이 어떻게 해? 어떻게 고시에 합격하고 판사가 되어 가지고 그 엄청난 판결문, 그 엄청난 그 자료를 읽어 봤습니까? 판사가 하는 일이 그 보고서 보내는 거,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검사가 올린 거, 그 소장, 변호사가 올린 거, 그 엄청난 양의 글을 봐야 되는데. 그랬던 이명박 정권, 이명박 대통령이 뭐 보수가 희생정신이 부족하다? 정말 건강한 중도 보수가 돼야 한다? 보수면 보수지 무슨 중도 보수가 됩니까?
중도보수라는 게 뭡니까? 수박보수 아닙니까? 겉만 보수고 속은 빨간한 수박보수 아니겠어요? 이런 기회주의적 보수, 그런데 무슨 보수가 희생정신이 부족하다?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는 대표적인 정권이 이명박 정권 아니었습니까? 무슨 게 보수 정권입니까? 보수 우파 정권이 뭡니까? 북한이 남한을 쑥대밭 만들 때 그야말로 원천 폭격해서 쑥대밭 만들고 나봐야 되는 게 보수 정권 아닙니까? 군대 제대로 갔다 오고 치사하게 군대 타령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이 군대 문제에 관한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 관료, 고관료들, 제가 끈질기게 제기했던 사람, 가장 먼저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군 병역 문제, 그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말이죠. 위장 전입, 이명박 대통령이 몇 번 한 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3번인가 14번인가 했어요. 네? 무려 13번인가 14번인가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밝혀질 때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정말 얼굴 화끈하게, 화끈해서 얼굴 들 수 없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선 후보였어요. 참 기가 막히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위장전입의 원조가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무슨 보수가 희생정신이 부족하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하게, 제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켜오지 않고 있고 지금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보수 우파를 싫어했느냐?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은 군대 갔다 오지 않고 자신은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고 13번인가 14번인가 위장 전입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곳곳에 있었고 전형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적폐 세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젊은 세대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는 소리를 낯뜨거워서 못했던 겁니다. 이른바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다섯 가지 적폐 세력으로 비쳤기 때문에 사실 그 원조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참. 근본적으로 보수 우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의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켜본 정치인 중에 이명박 대통령은 참 의리가 유달리 없는 정치인. 사실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런 인물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참으로 편리한 의식 구조를 갖고 있는 유형의 인간형이구나 하고 제가 참 속으로 탄식할 때가, 그런 평가를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을 있으면서 보수 우파를 그렇게 망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인물이 이제 와서 보수 운운하면서 뭐라고요? 보수가 희생정신이 없습니까? 보수가 왜 희생정신이 없습니까? 보수가 희생정신이 없으면 박근혜 탄핵 원천 무효다. 헌법재판소 결정 원천 무효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시민세력, 국가 중심세력이 나왔습니까? 광장과 거리로 나왔겠습니까? 그때 이명박 대통령 뭐 했습니까? 박근혜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물러나라 하야 하라고 앞장섰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야당과 내통해서 성공시킨 비박계라는 사람들 90%가 90% 이상이 친이계고 친이계가 뭡니까? MB계 아닙니까? 사실 MB가 박근혜를 이런 꼴로 만들었다고 저는 기록하고 싶습니다. 바른정당 세력의 상황이 바로 이명박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비약이 아닙니다. 박근혜의 몰락을 가져온 바른정당의 상황은 다름 아닌 MB인 것입니다. MB가 박근혜를 향해 권력을 다 떨어진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모든 권력은 다 떨어져가지고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그야말로 번아웃돼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역 시의 증언에 따르면 차 안에서도 졸을 때 운전기사를 의식해서 등을 말이죠. 그 좌석 시트에 기대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란 거 아닙니까? 근데 재판장에서 졸고 심지어 갑자기 고개를 이 바닥에 떨구고 참 그야말로 기진맥진 지금 번아웃된 거죠. 그런 사람을 향해가지고 이런 악담을 퍼붓는 거. 참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모든 것이 모든 권력이 다 소진된 박근혜를 향해서 이런 정치 보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후임자가 노무현 아닙니까? 노무현이 자살하자 김대중 대통령은 휠체어를 타고서 장례식장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절반을 잃었다. 그러면서 대성 통곡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릴 거예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특검을 실시한 게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의 총감독, 총연출로 인해서 만들어진 대통령이에요. 노풍? 그거 전부 김대중 대통령의 머리로 만든 김대중 대통령이 총감독, 총연출해서 만든 게 노무현 대통령의 노풍이란 겁니다. 그 핵심이.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배신했습니까? 정말 노무현 대통령 5년 내내 사실은 그 5년 중에 5년이면 5년 중에 5분의 4는 정상회담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참 화해 제스처 보내고 아양 이른바 참 아양을 떨 때를 제외하고는 정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치 보복 많이 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했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절반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점만은 참 높이 평가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그 정치이념, 사상, 철학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극도로 공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의 그 이런 이 문제 하나만, 이 점 하나만은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참 곰곰이 우리 보수 우파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말 좌파는 이 의리 하나만은 여러분 선지 그 핏덩이 아시죠? 선지 핏덩어리 같이 참 끈끈한 의리입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 절반이 뭡니까? 그 훨씬 많은 숫자가 노무현의 부정부패 의혹, 노무현 대통령과 그 부인 권양숙 여사의 부정부패 의혹을 참 믿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좌파는 적어도 의리 하나는 보수 우파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자꾸 제 얘기가 길어지네요.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처럼 형무소에 들어가서 수갑차고 법정에 끌려다니는 신세였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노무현이가 진보 세력이라는 것, 그들이 말한 진보 세력이라는 것을 다 망쳐버렸다고 악담을 했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보 세력을 다 망쳐버렸다. 다 없애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DJ가 했을까요? 아마 DJ는 휠체어 타고 형무소를 찾아가서 면회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아마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갔을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도 TV 화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수갑 차고 법정에 끌려가서 숨어당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모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수 우파가 새롭게 재기해야 된다? 새로운 보수 우파가 보수가 창출돼 탄생해야 된다? 정말 웃기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MB는 지금 자신에게 아예 보수 우파 정치 세력 전체의 상황이 되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도 남으실 뿐입니다. 따져보세요. 김영삼 대통령도 서거하셨고 전두환 대통령은 계속 저렇게 당하고 있고 노태우 대통령은 지금 병상에 계시고 박근혜 대통령은 저 모양 아닙니까? 이럴 때 정당판에서 당대표 되면 찾아와서 인사받고 덕담 몇 마디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그런 상황 행세하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을 유형의 인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틀림없이 자유한국당에서 3월 전당대회 통해서 당대표가 나오면 그 사람도 아마 MB 찾아갈 것입니다. 찾아가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은 MB는 보수 우파 정치 세력 전체의 상황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도 남을 뿐입니다.
아, 이회창 총재도 빠졌군요. 이회창 총재도 유승민 지지했다가 참 큰 낭패 보신 분 아닙니까? 그 보수파의 상황이 되겠다고 말할 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돌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원로 정치학 교수 한 분이 독일 철학자 헤겔이 역사 발전의 현장을 묘사한 대목을 인용해서 그분 자신의 소감을 저에게 최근에 전해온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정말 정치는 도살장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치판을 참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한 그 표현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치는 도살장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MB의 경우는 보수 우파 세력에게 아주 좋은 경험과 관련한 케이스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런 소리를 하면 정치권을 포함해서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상황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이런 소화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이런 소화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끝까지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저 윤창중은 지난해 6월 7일부터 윤창중 칼럼 세상을 만들어서 칼럼을 써왔고 칼럼을 써온 지가 지금 1년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윤창중 칼럼 세상 TV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직접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된 것이 지금 5개월 보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후원으로 저 윤창중은 지금까지 꿋꿋하게 견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그리고 후원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는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반드시 챙겨보는 격조 높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